본격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센터의 타이거즈. 예,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80년대, 90년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줬던 그분들과 함께 옛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모시기 어려운 조합이었습니다. 예, 타이거즈 전설의 홈런왕 김봉현 전설과 그리고 전 국민이 사랑하고, 근데 그전 국민이 사랑한 이 분이 타이거즈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타이거즈를 사랑한 전설의 개그맨 김병조 전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병조입니다. 배추가 실가리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이, 네, 세월이 있게 시간을. 배추가 영산급을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게, 우리 스텝은, 우리 이런 그 개그 알아요? 몰라, 지금. 이게. 아니, 그렇잖아도. 저처럼 사실은. 그때 조선대학에서 네. 그 학부하고 이제 교육대학원생을 한 10여 년, 17년 동안 가르쳤는데, 네. 가면 갈수록 나를 아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학생들이 첫 주에는 이제 한학을 하시는데 말씀을 참 잘하시는 분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 3주 지나면 네. 사인을 받아와요. 사인 좀 해달라고. 엄마가 받아오라 그랬대. 똑같은 얘기. 저번에 녹화하실 때가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누구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프로야구 원년에 홈런왕 했던 에이 다음 주부터 교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어요? 아버지가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등골에서 등골이 오싹해지는데 긴장이 팍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제 한불 가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한 20분 지나가서 조금 평정을 찾아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나를 모른다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훗날 우리 김생하고 똑같을 거예요. 훗날 아버지가 사인 받으러 해요. 엄마가 사인 받으러 해요. 아버지가 한번 만나자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퍼졌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네. 그게 참 그 개인적으로도 친한데 네. 살아온 과정도 비슷한 면이 너무 많아요. 이 집안도 교육자 집안이라는 점에서도 비슷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냥 친해지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 김 교수를 보면서 뭔가 성향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더 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영향보다는 이제 우리가 형제가 11년매가 됐다 보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많은데 이제 큰 형이 교육자이시라 모든 것은 목표를 대학에 두고 운동을 해라. 맞아요. 이게 뭐 뭔가 분위기가 있어. 이제 우리 큰 형이 영어 선생이었는데 한국사, 세계사, 영어, 한문 이렇게 네 가지만 공부를 해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천자문을 쓰기 시작을 했고 이제 영어 뭐 이렇게 외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는데 수학은 거의 한 30점 정도밖에 안 돼요. 영어 100점이면 수포자들이 그때부터 우리 나하고 똑같아요. 오늘은 야구 얘기보다 공부 얘기가 하지만 후배들이 이제 보면서도 옛날에는 그냥 운동만 해야 됐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학업을 놓쳤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세상이 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운동도 좀 하고 어쩌면 이렇게 네. 살아온 것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되돌아볼 때가 보면은 이렇게 비가 쭉쭉 오는데도 빗 속을 살살살살 피해서 다닌 것 같은 느낌을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야구라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할 운동이었어요. 삼각자죠, 삼각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야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그 일제 강점기 시대의 사람이라 야구를 거기서 좀 배워가지고 좀 해보자는 것이 소위 말해서 그 우리 이제 뭐 특별활동이라고 그랬는가요? 광고하고 네. 같은 네, 네. 거 지금 그러니까 특별활동으로 수업 끝나고 나와서 투닥투닥 하다가 야구 선수가 된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네.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야구가 그렇게 인기 종목으로 갈 줄은 꿈도 못 꿨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좀 어릴 때 체계 크다 보니까 자 육상 대회 때는 육상부, 핸드볼 시합할 때는 핸드볼부, 축구 시합할 때는 축구 선수, 그다음 야구 선수 때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운동으로는. 그러니까 운동 공부보다는 운동이 조금 더 발전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앉아 계실 수 있나 이제 우선 우리 저 김 교수께서 얘기하는 것보다 네. 제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김 교수하고 저하고 그 전성기 네. 스스로 전성기라고 하는 게 좀 뭐하기 전성기는 전성기였으니까 네. 그때 좀 겹쳐서 80년대 초중반에 그때 이제 인기가 좀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이제 자주 그때 아마 진행자와 출연자로 만났는지 아니면 출연자끼리 만났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녹화장에서 이렇게 뵙고 네. 내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했었거든요. 그 김 선수를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네. 우리 김 교수도 나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처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그래가지고 야, 참 고마운 게, 그 바쁜데, 그 제가 내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감동적으로 기억을 하는데, 뭐 하루에 뭐 천 번씩 칠 정도로 그런 열심히 어떤 선수인데, 서울에 경기가 있다 하면 꼭 저희 집에 전화를 해서, 우리 가족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꼭 이렇게 저녁을 그냥 남서울 호텔 네. 지금도 기억해 남서울 호텔에 이렇게 꼭 불러서 이렇게 그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네. 참 그 뵈니까 네. 그 외강 내유라고 할까 그 강한 겉으로는 아주 강하고 그런데도 속마음이 아주 깊으시고 너무 과찬하지 마세요. 세계적인 기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너무 겸손하고 네. 아주 좀 속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전형적인 전라도 촌놈 그러나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좀 그때도 난 이미 앞으로 선수로 끝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그때도 김병준 선생님께서는 유명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반면에 이제 네. 제가 우리 김 선생님을 소개하자면은 네. 대한민국 전체에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인기 그 프로그램을 네. 그 맡아가지고 하셨으니까 김병준 선생님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 남녀노소뿐 전 국민이 다 유행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생각나시죠? 대단한 뭐 세상을 떠나거라. 너는 있을 필요 없으니까 세상을 떠나. 그 말이 아주 그 유행어가 아니로 그 생활 속에 들어올 정도로 깊이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던 그 시절이었는데. 이게 원조를 한번 듣고 나서 좀 들어볼까요? 세상을 떠나거라. 오래간만에 우리 한 수십 년 만에 듣는 거 제가 이제 일요일 밤의 대행진을 네. 7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네. 그 뭐 이제 자랑 삼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시청률이 7년 동안 7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면 유행이 되는데 그게 세태풍자이다 보니까 네. 없어져야 할 대상을 이제 얘기할 때 없어져라 그러면 보는 사람이 니나 없어져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중화시키려고 네. 없어져라 인데 없어져라인데 좀 재미가 없으니까 지구를 떠나거라 그러다가 이제 이걸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나가노라라 네. 그러다가 나가노라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뭐 먼저 인간이 되어라 뭐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행어를 제일 많이 만들어낸 개그맨인데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유행어가 네. 나와서 얘기인데 네. 나가노라라 유행어가 네. 야구장에서 아주 대히트였어요. 왜요? 그 관중석에서는 네. 가끔 이제 술을 마시고 행패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한테 나가노라라 또 이제 그라운드에서는 네. 그라운드에서는 이제 김봉현 선수가 공을 친다 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저 공 나가노래라. 그러니까 나간노라야 홈런이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 정도로 이제 네. 풍자로 했던 그 개그에 대한 그 머릿속에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훗날 지금도 이렇게 그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 당시의 개그맨이
한학을 해가지고 거기에 겸비를 했었거든요. 아, 약간 좀 매칭이 안 됐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자기 것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선사를 하다시피 만들어 보니까 국민적인 좀 그 코미디언이 됐죠. 코미디라기보다는 어떤 전설적인 인물로 좀 남아도 충분히. 그런 면에서 우리 김 교수께서도 네. 아마 격투기, 뭐 유도나 태권도나 레슬링 출신 교수들은 많은데 아마 구기, 특히 야구 선수 출신으로 정식 교수가 되신 분은 아마 이것이 유일무이하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 사실 그 뭐 옆에 계시지만은 이게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시간 강의하기 위해서 어떨 때 10시간 준비해야 되는 게 이제 교수직인데 아마 참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두 분 띄워주시는 걸로는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아니, 오프닝이 아니라 슬슬 가서 슬슬. 네. 그, 저희가 지금 이제 MBC 소속인데, 80년대에는 MBC 총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해태를 처음부터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제, 그 야구를 좋아한 이유가 네. 내가 이제 연극영화과 출신인데 우리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아나운서 지망이어가지고 옛날에는 아나운서가 뉴스도 잘해야 되고 중계방송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였죠. 그리고 야구장에 이제 가서 이제 중계하는 거예요. 네. 중계하는 거 혼자 가기 뭐하니까 네.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뭐 그때 고교 야구 네. 뭐 아주 야구 아주 그 팬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야구를 좋아하던 차에 또 이제 프로야구가 이렇게 이제 창단이 돼서 정말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때였는데 네. 그때는 MBC 청룡하고 용호상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청룡과 이 타이거스가 아주 용호상박이었어. 네. 그때가 광주 MBC가 좀 곤란했어요. 광주에서 MBC하고 경기를 하면은. 네. MBC 사람들이 어디 응원을 쳐.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게 83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네. MBC 청룡 구단 사무실이 같은 우리 MBC 본사에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구단 사무실의 그 담당자가 탤런트들보다는 개그맨들이 응원하는 거는 능력이 있으니까 네. 탤런트들이 이러고 네. 개그맨들 이러니까 응원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번에 해태하고 그 큰 경기가 네. 있는데 응원을 가자. 그래서 개그맨들하고 이제 응원을 간 거예요. 네. 나는 해태하고 한 줄을 몰랐어. 아... 이제 MBC 응원하러 간 해태. 어떻게? 그 응원 막 할 때 네. 뒤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네. 나가지고 나는 해태에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하고? 근데 개그맨실에서는 내가 그때 제일 인기가 있었으니까 네. 물론 이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배일집 선배라든지 네. 김희식 감독하고 친한 배일집 씨가 이제 야 배추 어디 갔어 배추? 그리고 알죠 저쪽에 가서 응원하는 걸 아니까 그쪽에서 해태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저 배추 소금을 뿌려야 된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MBC 청룡 응원하러 갔다가 해태를 응원할 정도로. 네. 하여튼 뭐, 저한테는 해태가 아주 행복을 주는 원천이라고 할까. 그때는 뭐, 방송을 하다 보면, 우리 김 교수도 이해하겠지만, 네. 창업보다는 수성이 어렵다고, 정상에 있는 사람의 그 유지하려고 하는 그 스트레스는 말도 못해요. 그런 스트레스를 해태야구가 풀어줬다는 점에서 정말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을 하죠. 훗날 얘기지만은 사실은 프로야구가 1981년도에 이렇게 좀 설립이 된다 안 된다 그럴 때가 우리는 설왕설 냈어요. 정말 우리가 프로야구 될까 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채 7-8천불 정도도 안 됐대요 그때. 그러니까 이 프로 시대가 가려면 2만불이 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프로야구가 확장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소위 말해서 지역으로 해서 프랜차이즈로 이제 나눴는데 네. 이제 그게 결정적인 성공의 요인이 됐지만은 광주를 와봤을 때 5.18이라는 것을 모르고 내왔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한을 뭔가 이렇게 좀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끼기 시작할 때 프로야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야 이거 광주의 관중들은 다른 구장의 관중들하고 좀 달라요. 과격해요.
뭐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야 이거 야구 잘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원년에 이제 김동엽 감독이 이제 경질 되고 이제 김웅룡 감독이 83년도 잡으면서 우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조금은 우리가 광주 전라 호남인들의 그 한을 이렇게 조금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풀어줬다라고 해도 조금 보통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좀 해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고 가는 장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5.18 얘기 아니면 뭐 얘기거리가 없을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야구로 이제 야구 선수들이 이제 좀 광주 시민들로부터 이제 조금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되고 예, 뭔가 이렇게 좀 대접을 잘 받다 보니까 야 광주가 인심이 좋고 좋은 데다 그래서 이제 제2 고향 뭐 제3 고향 뭐 이런 근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주전에 못 뛰는 후보 선수들 같으면 서름이 좀 꽤 있었죠. 그냥 계속 혜태 있자니 기존 선수들한테 도저히 벽이 높아서 안 되겠고 다른 팀에 가자니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만큼 있을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상중하로 따지면은 상당히 그 격동의 그 시간을 보낸 게 혜태 타이거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혜태에 보면은 이제 뭐 80년대 선수는 아니지만 92년부터 97년까지 뛴 선수 중에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또 김병조. 김병조 선수. 김병조. 나 처음에 우리 김병조 선수 나오는 줄 알았어. 왜냐면 야구하고 관계 없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 김병조 선수는 알고 계세요? 그 친구는 이제 동명이인이라서 네. 이제 관심이 많은데 네. 보니까 그 친구는 돌조자 조를 쓰고 네. 나는 아침조자 조를 쓴 김병조 선수. 한자는 다르고. 근데 김병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괜찮아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도 계시고 예. 한말에 2조 판서를 지낸 안동 김씨 김병조라는 분도 나도 이름 바꿀래 김병조를 그 김병조 선수가 제가 이제 코치 시절에 들어왔는데 그러시구나 이 모범생 그렇다니까 이 모범생이라는 기준이에요 걔가 그렇구나 김병조라는 이름이 사람이 그렇구나 뭐 착하다. 운동장에서 행동이나 경기장에서 행동이나 생활의 행동이나 이런 것이 타의 추종을 부러울 정도로 모범생이 그렇구나. 야구는 그렇게 썩 잘 안 돼. 내야수. 아니 외야도 보고 내야도 보다가 이제 외야로 쫓겨갔는데 주전으로 뛰기는 조금은 좀 기량이 조금 부족했는데. 김병조라는 사람하고 인연이 많아. 진짜예요. 그래서 참, 예, 참, 정말 내가 이렇게 좀 어루만지면서 인간적인 면으로 너를 참 좋고 이뻐하는데 이런 말까지 했지만은. 그러실 내가, 거예요, 성품이. 근데 야구 잘하는 선수들 보면 성깔들이 좀 있어요. 사람 좋다고 해서 야구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본인 얘기세요? 나는 이제 좀 성질이 평소에는 참 온순하고 참 답으로 좋은데 이게 있어서 조금 위험해요. 혜태 주전들은 다 욱한 데가 있더라고요. 방망이를 던진다거나 찬다거나. 그러니까 1번서부터 9번 타자까지 전부 다 개성들이 달라. 그러니까 이것이 뭉쳐져갖고 힘을 발휘하니까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김병조 선수 전화를 한번 통화가 될까요? 통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금 제작진 쪽에서 지금 통화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지금 이 김병조 선수가 뭘 하고 계신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만나신 적이라든가 통화한 적 없으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은 없잖아요. 예. 그럼 오늘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저희 광주 MBC의 전설의 타이거즈입니다. 네네. 예, 김병조 감독님 맞으시죠? 예. 아, 예. 저희 지금 김봉현 전설하고 우리 김병조 개그맨 전설하고 지금 같이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김병조 감독님 지금 얘기가 나와서 지금 갑작스럽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네. 예. 우리 김병조 감독님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 건가요? 요즘 좀 쉬고 있어요. 아, 요즘 쉬고 계시고요? 예예. 아, 우리 김봉현 전설이 그렇게 90년대 그 코치를 있을 때 우리 김병조 감독님을 그렇게 많이 잘 챙겼다고. 아, 예, 잘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딱히 챙긴 것 같지는 않네요, 우리 느낌이. 아, 학교 다닐 때나 선수로 있을 때, 예.
우리 개그맨 김병조 전설하고 동명이인이어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도 별명이 배추머리. 아, 별명이 배추머리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아, 오. 그래가지고 저기 겨울에 김장 때요. 네.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부모님들이 이제 와서 김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숙소에서 자고 있으면은 어머니가 일찍 오셔가지고. 배추 왔어요? 그러면 이제 배추 자요, 그래요. 배추 자요? 야, 그 정도로. 야, 지금 김병조 개그맨 전설하고는 한 번도 지금 뭐 통화라든가 보신 적은 없으시죠? 저, 저기, 은퇴하고 한 번 뵌 적 있어요. 어? 동화방송에서 저기, 김병조 동명이인이라는 프로그램에 한 번 저기 게스트로 참석합니다. 아, 네. 아, 그, 그러면 두 분 인사 다시 한번 하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그때 우리 저 현대방송인가? 예, 예. 어, 동명이인들 모임에,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 김봉현 선수하고 형제처럼 지내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어, 그래, 이제 그, 어, 그런 또 관계신지 몰랐는데. 요즘 뭐 건강하시죠? 그저 건강이 제일입니다. 네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네. 어, 저희가 이제 그 80년대, 90년대 해태 타이거즈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예. 네, 우리 김병조 감독님에게 해태 타이거즈는 어, 어떤 곳이었습니까? 저에 대한 저기 제2고향이죠, 뭐. 저희 불모지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진짜 외롭게 선수 생활을 좀 했습니다. 아,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 아, 야구로는 아쉬운 점은 좀 있으세요? 해태에서 펼쳤던 야구로는? 아쉬운 점이요? 네. 열심히 하면은 안 키워지는 게 좀 아쉽죠.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 잘하고 있으면은 안내원 해주고. 저기 누가 닥치면은 거기에 땜빵 들어가고. 아하. 그런 게 많았죠, 저는. 지금 이제 다 지난 얘기니까. 예. 가장 서운했던 사람 있습니까? 그때 왜 나 실력을 몰라주고. 서운한 건 모르겠어요. 제 자신이겠죠, 아무래도. 아, 저렇게 착해 사람이. 누가라도 없어요, 그냥. 다 무서웠으니까. 아, 다 무서웠으니까. 예. 아, 지금 어, 김병조 선수를 기억하고 있는 그 팬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예,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아니 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몸 건강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통화해 보니까 어떠세요? 그때 인연이 한번 있으셨네요. 예, 예. 어. 뭐 지금 기억나네요. 모 방송에서 동명이인들 모임 그때 모임 있었는데 그 담당 PD가 우리 고등학교 후배여가지고. 아. 그때 현대방송 지금 없어졌는데. 네네. 지금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네요. 아, 세상에. 그 선동열 선수하고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그 옛날에 주간 스포츠라고 주간지가 있는데. 언제 이제 시간이 나서 잡지를 이렇게 펼쳐보는데 선동열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몸무게, 키, 뭐 고향, 혈액형,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연예인, 인데 김병조라고 쓴 거예요. 와, 여자인 말인가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우리 선동열 선수가 나를 좋아하다니,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네. 어. 근데 신기하게 나를 알아본 사람들은 나중에 잘 되더만. 근데 저는 저 바로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내가 그때 개인적으로 내가 우리 사우나를 좋아해가지고 사우나에 이제 들어가서 하고 땀을 빼고 있는데. 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옷을 활랑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양반이 선동열 선수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옷 벗은 것도 잊은 채. 네. 아이고 우리 선수 선생님 뭐 저를 알아보는 뭐 그때는 뭐 서로 이제 알아보는 사이였으니까. 네. 아이고 그렇잖아도 잡지를 봤는데 그 김병준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아우 진짜 좋아요 선배님 그러시더라고. 어... 그런 인연이 있고 김정수 선수? 예, 그렇죠? 예, 예, 김정수. 까치 김정수. 김정수 선수가 아마 방상 김씨인가 그럴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냥간 결혼식 때 네. 김흥룡 감독이 주례를 쓰고 네네. 제가 사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해태 이 김봉현 선수 때문에 주위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인연도 있고 저는 뭐 해태하고 인연이 아주 많아요. 또 모든 경기장 네. 내가 무슨 행사 때문에 내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애국가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동해 직접 부르셨다고요? 그랬어요. 에고, 자 오늘 애국가는 이호장 출신 개그맨 김병조 씨가 나옵니다. 와 그래도 애국가도 부르고 해태가 우승할 때마다 무등파크에서 네. 그 파티를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네. 사회를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연도 많고 또 그런 깊은 사랑으로 해태를 정말 우리 온 식구가 해태 기관화생인데 해태 그 하는 날은 정말 가족이 화합되는 날이고 경기라도 지면 분위기가 싸해져요. 아, 그 정도로요? 야구 이기는 날은 집안 분위기도 좋아졌고 그때는 야구가 이렇게 만약에 안타깝게 지고 이럴 때는 집안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야구를 안 보려고 해요. 왜냐? 네. 나는 그 소리를 질러보듯 해가지고 방송이 되니까 그 다음날 언젠가 응원하다가 목이 쉬어가지고 방송이 지장이 있을 정도로 거의 야구에 그냥 몰입하시는 네. 타이거즈 야구에 몰입하신 스타일이 이게 그 유전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지금 기아 네. 물론 그놈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도 기아를 너무너무 이렇게 타이거스를 좋아해가지고 타이거스 팬들 와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럴 정도로 아주 야구에 그렇게 박학해요. 대를 걸쳐서 타이거즈를 네, 우리 손주도 이제 6살인데 네. 그놈도 타이거스 팬이에요. 우리 김봉현 전설에게 당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말 전설의 홈런 타자 누가 나와도 뭐 예,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혹시 본인도 정말 상대하기 껄끄러운 투수가 있었다. 아, 지금 좀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고인이 됐지만 최동원 선수. 최동원 어떻게 보면은 선동열 선수와 최동원 선수의 비교론을 좀 많이 일반 팬들도 하는데 선동열에 대한 그 캐릭터가 있고 최동원 이 나름대로 장단점들이 틀린데 최고의 투수들은 맞죠. 근데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선동열이 아니고 최동원이기 때문에 최동원 선수가 제일 어려웠다 그러는데 이 지금까지 이렇게 야구를 쭉 하다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야구 처음 시작할 때 운동화도 없었을 때예요. 모든 것이 어떤 그 기초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제 야구라는 걸 시작을 하다가 이 결정적으로 이제 야구를 하게 된 동기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고 우리 형이 6학년이니까 우리 형이 야구 선수야. 근데 항상 끝나면 같이 가방 들고 이제 제가 이제 소위 말해 가방 못 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없어지고 안 와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키가 크다 보니까 교무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짜장면을 먹고 있네. 이거다. 짜장면을 먹었으면 야구 한번 짜장면 먹었죠. 그 시절을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짜장면의 의미는 우리 시대에 짜장면의 위력이라는 것은 천하 없는 거고도 내가 중학교 없었어요. 졸업식 때 처음 먹어봤습니다. 짜장면 그때. 네, 그래서 나한테 이제 볼이 이렇게 굴러 들어오면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고 잡아가지고 던졌어요. 힘껏. 네, 선생님 쪽으로. 몇 번 던지니까 위험하거든. 저는 누구야? 누구 동생이어도 데리고 와봐. 너 볼 한번 던져봐. 잘 던져. 너 내일부터 선수해. 이게 이제 선수예요. 와, 이게 영화 같은 얘기네요. 네. 너 선수 하면서부터 프로야구 은퇴할 때까지 후보라는 것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야구에 대한 소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도 이제 그때도 어릴 때부터 축구 선수, 농구 선수, 배구 선수, 육사 이렇게 하다가. 사실은 그때 전부 레크레이션이니까 방과 후 특별 활동이에요. 근데 중학교는 좀 전주에서 좀 복부 잘하는 학교에서 북중 예, 들어갔고 거기서 보니까 거기도 야구부가 있으니까 야구 갔다가 또 농구 그때 농구하다가 농구 선수를 결국 하려고 그랬죠. 왜 그때는 신동파 선수가 우상이었거든. 그래서 농구 선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농구를 한참 하고 있는데
군산상고에서 스카우트제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매력을 느낀 거예요. 아, 야구도 잘하면 스카우트라는 거지. 스카우트라는 단어도 잘 몰랐을 때인데, 스카우트라는 거 들으면, 어머, 야구지, 저 군산 가서 야구 좀 해야 되거든. 어, 가봐라. 에? 자식들이 많으니까, 하나씩 나갔으면 그렇다고. 그냥 쉽게 밥그릇 하나 해놔야 되니까 숟가락 하나 그러면 네 숟가락 네가 알아서 그때 해놔. 가면서 큰 형이 콘서트 사전하고 영어책하고 노트하고 그 한문 천자문하고 가서라도 공부해라 이것은 꼭 해야 된다 큰 형이 그 목표를 대학에다 두어라 훌륭한 형님 되셨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뭐 금융팀 실업팀 이렇게 가는데 나만 연세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선생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이학 뭐 노이트 노론에 뭐 7관왕 6관왕인가 뭐 내가 도로왕도 했었으니까 네. 그리고 뭐 투수에다가 4번 타자에다가 하니까 뭐 다 하셨네 다 네. 했죠 그래가지고 1학년 때 국가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아까 주간 스포츠 말씀하셨잖아요 네. 주간 스포츠 표지 모델로 나오기 시작했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연예인하고 사진 찍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유명인이 된 거예요 근데 와서 보면은 우리 도강을 많이 들었어요 네. 남학생 여학생들 나 한번 보려고 우리 체육과 수업에 와 진짜요? 보면은 자 네. 머리에는 세지 두 개 지었지 바지는 스몰 작업복 검정 물들인 거에다가 네. 그래. 양말도 안 신고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 연세대학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이게 검정 고무신 신고 네. 다녔다고 대학교 때? 예. 네. 그래야 체육관에서 운동 끝나고 체육관에서 그 기숙사로 들어 넘어갈 때 학급 교정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을 저 촌놈이 어떻게 야구를 이렇게 잘하냐. 그 대학교 때는 소위 말하는 썸은 없으셨겠네요. 유학생과 그때 썸이라는 것은 뭐가 뭔지 몰랐어요. 팬레터가 하루면 15통, 20통씩 왔어요. 혹시 그 여기 팬인 여자분으로부터 대시를 받아본 적 있나요? 안 왔죠. 뭐 우리 기숙사까지 막 그러니까 내가 그 우리 저 원조예요. 우리 기숙사에 대학교 1학년 때 그 저 연대 김보경, 고대 차범근 할 때니까 대단했죠. 그리고 2학년 때는 저 형님이 딱 지시를 하더라고요. 너희는 교육과가 없으니까 교직과목 따로 이수해. 그래가지고 교직과목 이수하는 거지 시작. 그때부터 옛날 학교 때 하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고무신 신고 스몰 작업 입고 수업 끝나고 세수하고 나서 밥 먹고 도서관에 앉아있거든 이놈이. 좀 신기한 놈이다 그래.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학교 신문 연세 추천대 거기에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하는 모습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조금 그 공부에 대한 열정은 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교직 과목을 우수한 성적을 해서 2급 전교사 자격증까지 땄죠. 옛날 얘기 이제 그대로 이제 다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많이 보셨잖아요. 해태 경기를 예. 많이 보셨고 김봉현 선수가 타석에 갔을 때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 상대 투수가 누구였을 때 힘들어하더라 이것도 혹시 보셨습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아, 전문성은 없잖아요. 관심은 김봉현 선수한테 있었기 때문에 투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죠. 전혀 투수는 관심이 없고 아마 뭐 전라도 말로 쩔지 않고 네. 홈런 칠 거다 하는 그런 기대로 생각을 했지 네. 뭐 상대가 어떤 투수건 간에 우리 김 선수는 해낼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정말 이 투수는 나오면 미안할 정도로 내가 많이 그 홈런 쳐버렸다 안타를 쳐버렸다 이런 선수 있습니까? 감사용 감사합니다 감사용 선수 감사용 선수는 이걸 어디다 던져야 될지 모르겠대 내가 나가면 뭐 아웃코스나 인코스나 변화구나 쳐도 다도 홈런을 치니까 그때 감사영 선수, 이노봉, 그다음에 김시진 이런 선수한테 겁날 거예요. 거였죠. 겁날 거예요. 우리 김보경 선수한테 나타나면은 답답하죠. 지금 어디로 던져야 되나 이거를. 그러니까 이만수가 젤로 그 캐처에 앉아가지고 떠들어든 선수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내가 타임하고 심판한테 이거 좀 조용히 시킬 수 없다. 안 된다고 빨리 경기하라고. 아. 너무 떠드니까. 뭐라고요? 이게 에이 뭐 해가면서. 여기다 던지니까 한번 쳐봐봐. 정신사나워. 근데 빵! 쳐서 넘겼어. 네. 한 번만 더 떠들어봐, 들어오면서. 네, 아니, 그러면 그 이후로 혹시 감사형 투수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연락을 했다거나 이런 적 있습니까?
그 우리가 같은 일부의 소속이어서 그 어떤 그 레전드들 그 좀 무슨 청백전 같은 걸 했는데 네네. 지금도 자기는 제주도에서 야구를 가르치고 어린아이들 야구를 가르치고 있대요. 아~ 그래서 지금도 김봉현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홈런 맛있다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갖고 놀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그 말이 더 싫어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 감사형 우리 투수 이제 한 말씀 해주세요. 어이 감사형 선수 참 오래간만에 그 이런 매체를 통해서 당신한테 인사를 하게 됐는데 내가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잊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살 테니까 혹시 기회가 한번 만나보세.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수와의 신경전이긴 하지만 기록과의 경쟁을 보면 라이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타자로서 라이벌. 그렇죠. 지금 1981년도에 이제 프로야구가 82년부터 확정이 됐어요. 이제 가지고 경기당 60경기를 해가지고 6개 구단에서 시작을 했는데 백인천 씨가 MBC 청룡 감독 겸 선수로 와요. 감독 겸 선수. 네, 감독 겸 선수로 오면서 딱 첫 인터뷰가 내가 3관왕을 할 테니까 두고 보시오 그랬어요. 아 도발인데. 네, 홈런 타점 작저 타율. 야. 근데 야구를 하는 거 보니까 아니게 아니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성아이도 타점만 맡아봐. 내가 홈런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저 사람 저지해야 된다. 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타격왕을 했어도 타점하고 홈런은 나 우리한테 뺏겼죠. 야. 그러니까 지금도 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도 그 전화 성한 얘기를 조금 하죠 가끔. 한국 야구가 너희들이 많이 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네. 그 저 지금도 고인이 됐지만 장명부 투수 같은 30승 투수예요. 전무후무한 승수를 가진 선수예요. 이런 선수가 김봉현 한국 야구의 대표 타자 이렇게 할 정도로 됐었으니까 했는데 사실은 1982년도 1년도에 프로야구가 결정이 나오고 그때 김준환 선수가 나오고 장충당 공원에서 포장마차에 앉아서 야, 이 나이에 내가 31살이었어요 그때. 네네. 모든 스포츠가 30살이면 다 끝내고 다 제2의 인생 뭐 지도자로 가는 이런 때인데 야, 이 나이에 프로야구가 됐다고 생겨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둘이 고민을 해가지고 아... 내가 그랬어요.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보고 가자. 해보기라도 하자. 그래서 나는 허기로 했다고 허자 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이제 군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 해태 타이거스는 군계 일학이라고 그랬어요. 김봉현 군대도 갔다 왔지 국가대표도 했지 그리고 4번 타자지. 그러니까 최고의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를 좀 하게 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군대를 좀 다 가야 되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랬었는데 83년도에 김봉룡 감독 부임하면서 이제 명실공히 4번 타자 해가지고 지명 타자 부분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보셨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83년? 83년. 83년.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MBC 청룡하고 네. 그때 타이거스하고 할 때 내가 뒤로 몰래 가서 응원하던 그 경기인 것 같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 현장에 계셨네. 네. 네. 원년에 진짜 그 개인 타이틀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어요. 네. 뭐 이만수하고 100호 홈런 경쟁도 있지만 그 첫태 네. 홈런왕이 누구, 타격왕이 누구, 타점왕이 누구냐 이제 이것 때문에 1호죠 1호 1호 때문에 그래서 그 경기 끝나고 보면 백인천이 홈런 쳤다 안 쳤다를 할 수 있는데 그때 투수가 누구냐 그러면 조금 쉬운 투수들이 걸리면 홈런 나올 수가 그렇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정도면은 충분히 홈런왕 할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백인천 감독이 좀 빼앗았는데 82년도에 4위를 하고 이제 시즌이 끝났어요. 시즌이 끝났을 때 내가 몇 년은 홈런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짐을 하는데 이때 하루에 1,000개라는 소리가 나와요. 아 스윙을? 네. 경기 연습 끝나고 집에 가서까지도 계속 그래서 손이 다 부러터가지고 연습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우승과 더불어서 홈런을 몇 년은 더 한다.
아이고 83년 시즌 딱 들어가서 전반기까지 4관왕을 하고 있어 가요. 홈런 타점 장타율 타율까지. 근데 여수에서 올라오다가 사고 나는 거죠. 병원에 누워 있었더니 다 홈런 타점 다 추월을 다 당해서 34일 만에 제가 나갑니다 경기에. 그래서 인원봉 투수를 안 잊어버려요. 나가자마자 첫 홈런이 인원봉 투수.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인원봉 투수에게 한 말씀. 사실 인원봉 투수가 볼 스피드나 이런 것이 조금 밋밋해요. 네. 그래서 좀 혼나셨는데 네. 인원봉 아우님 그때 참 당신의 볼을 갖다가 홈런 친 거에 대해서 내가 재기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홈런 친 거보다도 더 신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이름옥 선수한테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방금 들으면 제가 인호봉 투수였다고 생각한다면 수년 전만 해도 이 얘기 들으면 싫었을 것 같은데 내 공이 이제 넘어가면서 재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걸로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아 그래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해줬겠구나. 한국 시리즈 지금 우승했을 당시에도 보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3차전 때 영상 중에 정말 우리 야구사의 획을 그는 또 홈런이 나와요. 여러 가지 홈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9년에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이라든가 또 2017년에 이범호의 말홈런 같은 게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그 3차전 때 3런 홈런 기억나세요? 홈런을 3런 홈런 치신 걸로 네. 지금 예. 그게 자료화면이 나는데 내 1년 후배인데 네. MBC 청룡 에이스가 하기령 선수예요. 하기령. 그러니까 내가 주자 2, 3루에 네. 내가 나오니까 하기룡으로 바꿔요. 제일 약한 타자다. 하기룡이한테 약하다 그러니까. 그래? 갖고 초구에 타자들 펜스 줄터기가 다 떨어뜨리겠거든요. 그때 아 우리가 우승할 수 있겠구나 그 순간을 맞이했는데 그 홈런 한 방이 그때 시리즈 MVP가 되지 않았나 생각돼요. 그때 그 장면 혹시 보셨어요? 저는 아주 오래돼서 하긴 제대로 예. 기억을 못해요. 83년도 얘기니까. 예. 예. 그 댓글 내용을 제가 조금 간추려 봤거든요. 이제 우리 전설의 타이거즈 팬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의 그 홈런을 보면서 이렇게 왔어요. 해태 왕조의 시작을 알렸던 3런 홈런 잊을 수 없다. 뭐 정말 대단했다. 천하무적이었다. 그리고 해태 홈런볼 광고 찍었던 거 생각납니다. 홈런볼이라고 과자 있었는데 과자 있어요. 홈런볼. 과자 있어요. 그 과자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그 이제 시리즈라면 한국 시리즈 이제 원년 우승이겠지만 우리 김병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해태의 경기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경기가 혹시 있었습니까? 아직도 이건 잊을 수가 없다. 그 기억에 남는 경기는 매번 경기였죠. 네. 우리 저는 광주에 사는 게 아니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출향 인사들, 출향 인사들에게 해태 타이거스는 초등학교 동창생을 한 40년 만에 만나는 그런 기분. 경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내가 김봉현이다. 내가 김성환이고, 내가 김준환이고, 내가 김일곤이고, 내가 참 내가 바로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다. 네. 그런 마음으로 다들 지켜봤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경기가 이기면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경기가 좀 혹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분위기가 안 좋을 정도로 정말 우리에게 참 희망과 용기와 네. 어떨 때는 좌절도 안 주시고 이제 그랬던 맞습니다. 그 해태여서 정말 그 팬들이 다 해설위원급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김병재 전설이 보시기에 우리 해태의 당시의 야구의 특징이 있었다면 저는 이제 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화이부동이지 않나 화이부동. 그러니까 군자는 화합하되 섞이지 아니하고 소인은 섞이되 화합하지 않는다 동이 불화 이러는데 그런 그 선후배 간의 네. 끈끈한 정이라든가 그 타이거스가 호랑이 아니에요? 네. 호랑이 제가 이 프로그램을 느끼면서 보면서 내가 느끼게 됐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그 예우 문제라든지 맞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그라운드에서 최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호랑이의 용맹성 그러니까 여위여도 양반이
추워도 곁불은 쬐지 않는다 이런 정신 그런 정신이 바로 해태를 일구지 않았을까. 네. 아까 김병조 선수도 그 얘기했지만 제가 주장을 맡아가지고 몇 년을 할 동안에 네네. 상당히 무섭게 했습니다. 후배들한테 이 뭔가 그 팀의 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제일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선수들이 의외로 시간이 많아요. 야간 경기에는 그러면 낮에는 뭐해? 할 일 없잖아요. 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이제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이런 시간에 조금 뭐 책을 좀 본다든가 뭐 좀 이런 것들 김 교수께서 네. 영어 얘기를 해서 네. 생각이 났는데 네. 네. 야구라는 게 베이스볼은 이제 베이스. 네. 근데 우리 해태는 베이스가 된 베이스라는 게 기본 아니 기본 아. 기본. 그러니까 그 인성 네. 내가 이제 만났던 선수들이 우리. 김 선수하고 또 이제 선동열 선수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참 겸손하고 그래서 제가 했던 유행어 먼저 인간이 되어라 그러니까 인간성이 갖춰진 선수들 베이스가 된 네, 화이부동하고 베이스가 된 선수들이 바로 타이거스 팀들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 아 그런데 이제 팬들은 좀 당황해 합니다 아 찐팬이고 해태를 사랑하고 그랬는데 광고는 유독 빙그레를 많이 찍으셨다고 이런 댓글이 올라왔는데. 그거는 이제 빙그레가 네. 그 어린이용, 근데 이제 과자 주류였었는데, 해태에서는 얘기가 없었고, 네. 빙그레 이제 전속이 돼서, 네. 이제 빙그레 이제 과자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이제 그러다가 해태가 없어지게 됐어요. 해태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2001년도인가? 예, 예 맞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해태를 한번 살려보자. 그 몇 분만 뜻을 네. 모으게 된 남진이 형, 남진이 형하고 저하고 네. 해태 살리기 운동 본부의 이제 공동 본부장을 맡아가지고 네. 우리 고향의 선후배 연예인들이 이렇게 모아서 미력 하나마 우리 해태를 한번 살려보자. 그래가지고 아. 금남로에서 이렇게 띠를 두르고 네. 그때 아마 제가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김성환 선수인가도 한번 같이 그때 이제 선수 몇 분하고 좀 이름 있는 연예인 호남 출신들이 네. 이렇게 모아서 해태 살리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게 뭐 이렇게 뜻대로 되진 않았죠. 서울에 활동하던 사람들이 네. 시간을 내서 광주까지 와가지고 그럴 때 좀 그 시민들도 좀 안타까워하시고 그러시더라고 해태가 그렇죠. 그때 없어지게 될 때. 그렇죠, 그렇죠. 83년도 우승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선수와 구단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가? 우승을 하면 우승에 대한 대가가 선수한테 와야 되는데 네. 이 보너스를 생각지도 않게 적게 책정을 하고. 늦게 주는 거예요. 왜 늦게 주냐 그러니까 이 수당 그 관중 수입 그 것이 전부 다 배정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구단서는 돈을 뭐 임의로 줄 수는 없다 뭐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자 문제는 연봉 협상을 하는데 우승팀에 대한 대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때는 뭐 프로에 대한 어떤 체계를 잘 몰랐나 봐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기주일에서 프로야구에 그 특 A가 2,400만원으로 해서 이제 정해졌는데 그것도 양보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 A급으로 해서 1,800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우승에 대한 대가가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인상을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좀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그래도 해태 선수들은 정말로 순진한 거예요. 그래도 우승은 계속 해야 되는데 84년도, 85년도에 급격한 슬럼프가 옵니다, 제가. 왜냐면, 83년도 끝나고, 모든 끝나고, 한마디, 내년부터 홈런왕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홈런왕 자리는 정말 제가 한번 다시 맡기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꼭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홈런에 대한 압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그때부터 별명, 탈모왕, 헛방망이, 병살타왕 이제 이런 수식어가 이상하게 막 붙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탈모가 어느 정도였어요? 아니 모자가 벗겨져요. 아 모자가 벗겨져요? 수인 탈모?
스윙을 하면은. 아니, 저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무슨 원형 탈모 이런 문제. 모자 아니고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머리가. 그래서 2할 5푼 밖에 기록을 못하고 시리즈는 뭐 언감생이 꿈에도 못 꿨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꼭 한다고 85년도에 또 했는데 또 2할 5푼 밖에 못 쳐요. 그래서 그때 아 홈런 버리고 안타 위주의 선수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안타 치다가 보니까 홈런도 나오고 그때 삼관왕을 해요 86년도에 홈과 동시에 우승을 해요. 그래서 아 이게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한번 느꼈죠. 가장 아쉬웠던 시즌은 그러면 84, 85년도 네, 아주 좀 그야말로 죽을 썼죠. 욕심 때문에. 그래서 네. 86년도 안타 유지의 약으로 돌리겠다 해가지고 그에 3관왕을 합니다. 그리고 네. 우승을 하고 그리고 87, 88년까지 연달아 3연패를 하죠. 그때 뭐 결정적인 역할을 다 했으니까. 그래놓고 이제 밀퇴를 당합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 이제 84, 85에 그 아쉬운 시즌을 넘어가면서 본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이제 재기를 하셨지만 당시에 투수진도 조금의 도움을 좀 받으셨죠. 그때는 이제 선동열까지 들어오고 이순철, 뭐 김정수 거의 막강을 떠나서 누가 감히 덤비질 못할 정도의 팀이었으니까. 아 선동열, 김정수 네. 이 정도. 감독 그때 뭐. 또 농담으로 했지만 김영호가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데 뭐 하면은 이상해진다고 네, 그런 농담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때는 해태가 이기느냐 지느냐 그게 관건이었죠. 어떤 팀이 이기느냐가 아니라 네. 해태가 이기느냐 지느냐. 심지어는 이제 3연패 88년도 3연패를 하니까 관중 중에서 야 삼성한테 한번 져줘라 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이런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삼성 도발 아니에요. 농담식으로 했죠. 그냥 우리가 우승을 많이 해도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보장을 많이 못 받으니까 삼성은 우승하면 그만큼 보너스 많이 줄 거니까 야 우리가 질 테니까 너희들 보너스 받아 우리 노노자 받지 그런 말도 했죠. 이번에 충장특집 녹화하시면서 오랜만에 다 모이셨잖아요. 예, 정말 그렇게 모이기가 힘듭니다 사실. 예. 그래가지고 참 그때 이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뭐 얘기 나누는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얘기 뭐 있었나요? 궁금하기도 하고. 예, 그날 이제 그 방송이 끝나고 저 사인회까지 끝나고 저녁에 이제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데 네. 싸워요, 싸워. 아, 싸워. 이랬다 안 했다. 그날 비가 왔다 안 왔다. 네가 잘 던졌냐 못 던졌냐. 그러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안 맞지. 자기 것들은 기억을 하거든. 네. 자기가 뭔가를 했던 것은 기억을. 그러니까 남이 저 방수원 선수의 기록을 잘 모르듯이 네. 방수원 선수도 내 기록을 잘 모르. 그러니까 그걸 갖고 싸우고 싸우고. 야 이것이 옛날 얘기인 것이다라고 좀 재밌게 한번 밤 한 두세 시까지인가 이렇게 얘기를 좀 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그날 에피소드로 그냥 너무너무 즐거웠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나왔던 얘기 중에 방수원 투수 전설이 이제 충격적인 멘트를 한마디 합니다. 해태 야구의 힘은 몽둥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해태의 힘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오늘 예능이야. 아 우리 방수원 전설. 지금은 이해합니다. 근데 항상 모든 일을 평가를 할 때 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의 이 상황이라든가 그때의 스포츠 그 환경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다시는 뭐 재현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죠. 이해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럼요. 네. 뭐 사회 경제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뭐 스포츠 문화 뭐 할 거 없이 시대의 그 패러다임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서도 이제 두 분의 그런 그 인연이 이제 쭉 오고 있는데 약간 삶의 궤적이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인생의 굴곡도 약간 비슷한 게 아니 그 굴곡 네. 그 내 개인적으로 그 좀 어려웠던 그것은 예를 들어서 뭐 사는데 뭐 어려워서 뭐 그런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을 미달할 때 그리고 그 뭐 그 조금 욕심이었지만은 성한이가 전에
형님 내가 그때 감독을 먼저 한 것이 조금 내가 좀 실수였죠 라고 이렇게 이게 사과 비슷한 걸 하는 때 아 언제 사과를 했죠? 네, 그렇습니까? 그때 녹화 아 그날? 네, 그날에 우리가 보는데 프로그램 하나 잘 만들었네 그래서 아 그 성환이도 그런 감정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상당히 그 안도의 한숨을 좀 쉬었고 네. 감독을 한번 못 해본 것은 평생에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잘못하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미안한 감을 표현을 했고 네. 또 형님이 어떤 섭섭한 마음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사적으로 이제 저녁 먹으면서도 이제 그 얘기를 좀 했고 그래서 이제 좀 푸시죠 성환이 성격도 좀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운동장 나오면 성깔들이 있잖아요 이 10명 다 대단하잖아요 앉아요 좀 전에 김병조 선수 감독하고 이제 통화했잖아요. 그런 그 성질 있는 선배들이 있어가지고 나가질 못한 후배들한테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그 저도 좀 적지 않은 나이에 프로야구를 시작을 했고 그 프로야구로서는 조금 한 장의 기록을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배 선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체력 훈련을 그렇게 하고 기량을 이렇게 막 쌓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충분히 느꼈을 거예요 후배 선수들도 그러니까 저 이건열 선수가 지금 뭐 대학에 감독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선수가 들어오면서 김봉현 선배 좀 있으면 끝나니까 몇 년 있으면 내가 주전으로 들어갈 거야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실제 나도 듣고 여기서 우리 녹화했는데 근데 그게 제 스스로 누가 없다 누가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이제 그 가서 내가 스스로 가서 연습도 해보고 노화 지나요 그게 잘해야 대타 한번 나올 정도지 그리고 내가 코치하면서 이제 선수가 되고 이제 그랬는데 그만큼 선배들이 뭐 김웅룡 감독도 인정했어요 김웅현이와 김준하가 제일 열심히 한다 좀 따라가라 그러니까 뭐 김웅룡 감독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감독은 정말 이제 아쉬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흘러갔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김봉현의 백넘버가 이 야구장에 광주 이 챔피언스 빌드에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영구 결번에 대한 욕심은 있으세요? 글쎄요, 그때, 제가, 구단으로부터 조금, 안티를 좀, 당했다고 할까. 구단으로부터? 예. 네. 그래서 내가 훗날 교수가 되면서 많은 교훈을 삼았습니다. 영구 결번에 대한 욕심은 내려놓으신 거예요? 아마, 구단서, 생각도 안 할 겁니다. 구단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봉현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게 좀 그 전설들의 그런 타이거즈의 그 어떤 흐름이 쫙 역사가 좀 이어가는 듯한 그래야지 선수들도 구장에서 아 나도 백넘버가 저기에 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투지가 생길 것 같은데 글쎄 좋은 말씀이에요. 미국 그게 역사인데 그러니까요.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전당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 좀 유명 선수들 이렇게 프로필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것이 근데 저는 그 미국에 여행을 갔을 때 그 야구장 투어를 신청을 했었어요 아예 그 야구장 투어 해설사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그러면서 야구장을 쭉 돌아다니면서 이 기둥에 예를 들어서 김봉현 선수를 열받아가지고 배트를 부렸던 데다 뭐 이러면서 저기에 영구 결번이 누구누구고 이 마운드에서 누가 던졌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누가 잘 인정을 않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미국 그 메이저리그 야구가 보면은 흰머리 늑수로선 베테랑 아주 원로들이 나와서 해설을 한 번씩 하잖아요 이것을 네. 전통으로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딱 지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그 말씀이 있어서 얘기인데 네.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아주 애청하는 사람인데 네.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그랬지. 그러면서 지금의 우리 모습도 이제 비춰보게 되고. 그렇죠. 그 다시 한번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고. 내가 우리 저 진행자 선생님께 고마운 게 뭐냐면. 네. 그 예를 들면 김봉현 선수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전설. 아. 이렇게. 아,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고 그럴수록 우리의 경로 효친 사상, 어르신들을 이렇게
그 대우해드리는 그런 문화가 참 훌륭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같은 표현이라도 무슨 선수 부르는 것보다 전설 단어 하나에도 뭐 이렇게 그동안의 혜태를 지탱해 오신 분들을 예우하는구나. 이 자리를 빌어서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 또 출향 인사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려요. 박수. 오, 우리 기획기도를 너무 멋있게 풀어주셨습니다. 지금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그 이렇게 살아온 얘기 그 이렇게 예를 들면 김웅영 감독과의 관계 또 김일권 선수의 그런 일화 이런 얘기를 편안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방송이 아 우리 고향 광주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네. 그것도 하나의 보람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 시골의 사람들도 유튜브 잘 봤어요. 야 우리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을 텐데 일이 점점 커진다 이거.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예 기분 좋고. 근데 저번에 그 지난주에 그 카퍼레드까지 했는데 우리가 아 카퍼레드 때 어땠었어요? 나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나 놀랬어. 왜냐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야 이러다가 뭔 일 나는 거 아닌가요? 아 그 정도였습니까? 좀 겁이 나더라고. 야 조금 전에 유튜브 얘기하셨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컨텐츠가 혹시 아 김병조의 시래기 톡이라고 예. 이제 배추가 오래되다 보니까 시래기가 됐다 그래서 시래기가 하는 말. 근데 배추도 좋지만 배추는 시들잖아요. 근데 시래기는 오래 가거든. 예. 말린 거라서. 그래서 시래기 같은 존재가 돼야 되겠다. KBO 레전드들의 성씨를 네 성씨. 그게 이제 이게 뭡니까? 성씨 순례를 하는데 예. 아무래도 주제가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프로야구 시즌이니까 야구 선수들 집안을 다뤄보자 그래서 오. 선동열 선수의 보성선 씨. 또 허구현 감독의 김혜허 씨, 네. 또 김현수 선수의 김혜김 씨 3연파 이제 그런 집안들을 이렇게 아무래도 그 주제가 있어야 되니까 김봉현 선수는? 김봉현 선수는 내가 알기로 김영김 씨 김영김 씨가 아주 명문가인데 원래 김영이라는 데는 김혜, 김혜의 옛 지명이 그래서 이제 김혜를 본관으로 하는 집안이어서 한테 김혜김 씨, 김영군파 이렇게 하다가 아까도 말씀 들어보니까 네, 요즘에는 김영군 씨로 김영군파 그래서 이제 아는데 아무래도 김영김 씨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인물이 충의공 김문기 선생 대표적인 충효 가문이고 명문의 후손이어서 그런 피가 흘러요. 그래 우리 그래서 이게 불의를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충의공의 피가 흐르시는 거예요. 아니 나도 좀 겁이 나요. 이거 좀 무서워. 욱 하면은 그냥 앞에 안 보여버리니까. 저도 뭐 같은 김 씨라. 아 그러시구나. 집안 얘기라서 좀 오래 들었는데 다른 스태프들은 지루할 겁니다. 그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선수 때 한국 시리즈 우승할 때와 89년도에 이제 코치 때 우승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느낌은 좀 다르던가요? 글쎄요. 모든 그 우승이라는 걸 하면 모든 것이 다 감독한테서 다 쏠려버리기 때문에 이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코치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참 잘했던 선수 인터뷰 뭐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감독한테 비춰지기 때문에 코치들의 역할은 뭐 별로 그렇게 아 그래서 아 이 우리의 꿈이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거기서 인정을 하게 되죠. 아, 두 분께 이렇게 좀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조 전설은 야구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선수 출신도 아니고 뭐 감독 출신도 아니고 그야말로 고향을 떠나서 해태 야구를 좋아하는 이제 팬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특히 출향 인사들 해태는 그때 당시로는 BTS였습니다. BTS. 그렇죠. 방탄소년. 제일 좋은 게 뭐냐? 저는 이제 좀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야구장에 구경을 가잖아요.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아이고, 배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네. 그 객석 들어가잖아? 그때부터는 전화도 말하는 거예요. 네. 아따, 개환하다. 네. 의지하게 와버렸구나. 네. 마음대로. 우리 고향 말을 할 수 있는 거. 그 목포의 눈물에 관해서 네네. 이제 무슨 응원가에 그런 슬픈 노래가 있냐 이렇게 네네. 얘기하고 그 목포의 눈물은 마치 한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제가 이런 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네네.
한의 노래가 아니고 정의 노래예요. 정의 노래. 그러니까 우리 고향 분들의 성품이 뭐냐? 이제 한이 많은 쪽으로 모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호남 사람들은 한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거를 한 쪽으로 도는데 나는 그런 좀 그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우리 호남인들, 우리 전라도 사람들의 성품인 뭐냐? 흥과 정이에요. 흥과 정. 그래서 야구를 볼 때도 다른 지역이 느끼지 못하는 그 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 왜 우느냐? 정이 많기 때문에 우는 거거든. 한이 많아서 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그래서 목포의 눈물은 뭐냐? 정이 많은 사람이 눈물이 많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그 한을 이제 승화시켜서 우리 본래의 흥과 정 바로 흥과 정을 우리가 느끼게 해준 혜태였다. 서울에 그 고향을 떠나서 있는 사람들, 혜태 팬들은 그야말로 바로 이 정과 흥으로 뭉쳐져서 혜태는 따로 홈그라운드가 없었어요. 고향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얘기 그냥 그 말씀을 좋게 해주셨는데 한도 섞여 있어요. 아, 왜 한도 섞여 있나 있겠지만 이 바닷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많아요. 옳지, 옳지. 그러니까 일찍이 조금 출향을 해야만이 살 수 있었던 한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가서 부산이나 인천 가서 경기를 신나게 이기고 오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은 한인데 그걸 호남으로만 국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우리 민족이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한 이게 우리 호남 그러면 한, 노,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과 흥 그래서 이제는 그걸 승화시켜서 승화시켜서 야구로 해태 타이거 야구로 그 해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함께 웃고 울었던 그런 정과 흥을 이제 승화시킬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긴 시간 동안 녹화를 하셨는데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해태 팬이라든가 또 해태의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해태 그 선수 여러분들은 저희들에게 정말 모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군자 막대호 여인 위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훌륭한 분이다. 우리 해태 선수들이야말로 아까 이 처우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사랑을 주셨던 그 군자 막대호 여인 위선 그러니까 선수 본인들의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걸 보고 우리가 행복을 정말 100배로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많은 행복을 주셔서 우리 해태 모든 선수들 아마 앞날에 큰 행복이 있을 거라고 믿고 저 그런 의미에서 타이거스 화이팅! 자, 그리고 우리 김봉현 선수에게는 후배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를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 예. 그 후배 선수들한테 특히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기아 선수들한테 조금은 그 뼈아픈 소리를 좀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이 야구라는 종목이 나 하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는 이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돼? 희생번트란 내가 죽고 상대를 살리는 것이 야구의 그 원칙인데 나 말고 우리 그리고 오케이. 전체의 목적은 이기는 데 목적이 있으면 전체가 이겨야 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명심하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해태 타이거 선수들이 이 호남인들로부터 얼마만큼 사랑을 받았냐.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그 고마움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산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만큼 사랑을 받을 때 우리도 그만큼 여러 팬들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 이기는 겁니다. 경기는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영예나 기록보다는 팀이 이기는 데 목적을 두면
자연스럽게 팀워크가 뭉쳐질 것이라고 믿고 꼭 내년부터라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많은 팬들을 위해서라도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김봉현 전설을 보면서도 약간 서운해한다거나 아니면은 김봉현 전설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 그 당시 한 8, 90년대 후배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후배들에게도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주장을 저 첫 해 그 프리야구 생기면서 주장을 맡으면서 후배들한테 상당히 단호하게 했던 것은 내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팀이 잘 되기 위한 충정에서 왔던 그 생각이었는데 내가 그만큼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팀의 앞장을 섰던 것 때문에 후배 여러분들이 조금 실망이 되고 조금 싫더라도 싫은 소리를 했던 것은 그만큼 좀 따라와 달라는 팀의 보탬이 달라는 의미였었지 선수들이 내가 야구를 잘하고 후배 선수들이 야구를 못하기 때문에 어신역에서 이런 얘기 했다는 것은 절대 오해라는 걸 그 좀 말씀을 드리고 후배님들 그 혹시 안에 하나도 섭섭한 게 있으면은 훗날 만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답을 해줄 테니까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후배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예, 녹화했는데 혹시 좀 아쉬운 건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네. 또 이제 한 15년 만에 만나고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네. 또 가야 할 길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지켜보면서 내가 몰랐던 우리 그 김 교수의 그런 애환을 이렇게 많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아마 선수들의 모든 꿈이 아마 감독이 되는 게 꿈일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런 꿈이 지금도 아마 그런 한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네. 그 옆에 계시고 내가 무슨 뭐 면종복배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말 있잖아요. 영생, 영원히 산다. 나는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명에는 필요 중책이라고 훌륭한 이름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마디 실수 때문에 많은 고초도 겪고 또 비슷해요 그때. 그때 난 그랬어요. 거의 굉장히 그때 힘들었을 때 이상하게 그때 네. 그 우리 김 교수도 그때 마음고생이 많을 네. 때 나도 마음고생이 많았을 때였는데 마음고생 정도가 아니에요. 네. 그때는 제가 살아온 목표의 최대 목표가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11남매 중에 5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조금 역경도 있었지만은 최고의 목표는 선생이었는데 갑자기 프로야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바람에 영광을 얻었어요. 야구를 통해서.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고의 목표가 감독이었는데 감독이란 자리를 내가 쓸 수가 없었다. 근데 내가 꿈꿨던 선생의 자리보다 더 높은 교수 자리로 갈 수 있어서 그래. 내가 지금 우리 김선생님은 자꾸 나이나 얘기하시는 나는 나이 아직 계산 안 합니다. 자식도 젊게 살고 오케이. 그래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우리 타이거스 팬 여러분들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수고했어요. 아이고.